엠넷 판스틸러와 함께하는 57분 국악정보입니다. 판스틸러, 조금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기.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잠시 후 방송될 오해를 미리 훔쳐볼 수 있는 시간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오랜만이. 아, 이게 우리가 좀 피곤할 것 같아서 당이 좀 필요하죠, 이제. 네. 아니, 뭐 피곤하시겠어. 우리만 잘하면 되지. 윤상 씨, 이한희 씨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요. 이분은 바로 경기민요의 명인 김용우 씨입니다. 우리나라 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소리꾼 김용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번쯤 내가 알고 있는 노래를 저분들과 같이 좀 만들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했어요. 되게 전화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미션은 민요라는 계산이 나오겠죠? 민요는 무엇인가?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민요는 19세기에 유행했던 유행가로 볼 수 있고요. 지역별로 보자면 강원도는 서도 소리, 이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형도 칠산을 이렇게 소리가 솟구치고요. 경기도, 이 경기 소리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깍쟁이 같이 톡톡 튑니다. 그리고 전라도, 남도 민요는 아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정이 넘치는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차이점이 아마 민요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잠시 후 민요로 어떻게 미션이 완성될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중! 지금까지 57분 국악정보였습니다. 저는 소리꾼 이동근이었습니다. 잠시 후 판스틸러 제5화 본방사수 좋다!